마포구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에 걸쳐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지난 1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마포구와 연예인 축구팀의 축구 친선 경기로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 자리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의 건승을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한반도는 아직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전쟁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을지 연습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을지 연습 기간 동안 마포구 관내에서도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을지 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여는 전국 단위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 기간 동안 마포구 관내에서도 첫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전 공무원,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 전환 절차, 도상 연습, 토의형 연습, 피해 복구 실제 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을지 연습은 22일을 첫 시작으로 25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가 튼튼한 마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많은 비가 쏟아져 마포구 불광천을 점검한 건데요. 이어서 성산 빗물펌프장도 방문해 혹시 모를 폭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 구청장은 17시경 마포구 불광천 중동교를 방문해 오후 한때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점검 및 하부 도로 차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성산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밤사이 폭우에 대비해 수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수해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죠. 월드컵 못지않게 마포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축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로 마포구 여성 및 구청 축구단과 연예인 축구팀 드리대 FC의 대결이었는데요. 김웅국 단장을 비롯해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시축과 함께 진행된 이번 친선 경기는 축구 동호인들 간의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1일 난지천공원 축구장에서 연예인 축구팀 드리대 FC와 축구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오전 7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경기는 마포구청 축구동호회 13명, 마포구 여성축구단 12명으로 구성된 마포구팀과 연예인 김은국 단장으로부터 구성된 드리대 FC 회원 20명이 참석해 축구 동호인들 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즐기고 친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다치는 일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길 바란다는 응원과 함께 시축을 진행했습니다. 25분간 총 5경기로 진행된 이번 친선 경기는 축구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마포구와 드리대 FC의 이번 경기는 또 다른 이벤트로 미소를 띠게 만들어줬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을 맞이해 경기 전 카타르 월드컵 승리 기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웃음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염원과 함께 이번 월드컵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에 앞서 다가오는 월드컵의 승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퍼포먼스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8강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참석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연예인 김웅국 단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포구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함께 축구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서는 이제 더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들어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는 더위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시원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점 멀어져가는 뜨거운 여름, 끝까지 잘 보내시고 갑작스런 새벽 추위에 감기 조심해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